라면이 먹었는데 그 다음날 붓잖아요. 짜서 그래. 소금이 문제가 아니고 탄수화물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 그게 우리를 붓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준비한 내용인데요. 붓기 제거하는 영양제 없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 붓기 제거하는 데 좋은 영양제 조합을 준비했습니다. 몸이 부으면 일단 무겁고 그리고 막 움직이는 것도 그냥 기분이 뭔가 나쁘잖아요. 알죠? 몸 부었을 때 기분 나쁜 거. 반지도 안 들어가거나 안 빠지거나. 맞아. 얼굴 부었을 때 나만 알잖아요. 친구들이 막 너 괜찮은데? 근데 나는 부은 걸 알아. 그러니까 그랬을 때 도움되는 영양제인데요. 너무 여러 가지 붓기가 있어서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오늘은 수분이 몸에 많아서 부었을 때. 그래서 물을 잡고 있어서 우리가 붓는. 맞습니다. 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사람 몸을 붓게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 몸이 붓는지. 네. 이게 붓는 이유가 진짜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아 이거 내 얘기다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내 몸에서 반응을 보였는지. 사람들이 아 나 짜게 먹어서 그래. 라면이 먹었는데 그 다음날 붓잖아요. 짜서 그래. 왜냐면 라면에 소듐이 높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소금이 문제가 아니고 탄수화물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 그게 우리를 붓게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수분, 물을 엄청 홀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이제 소화돼서 글라이코젠이라는 게 리버에도 스토어 되고 뭐 머슬에도 스토어가 되거든요. 근데 글라이코젠 하나가 3-4g의 물을 홀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라면 하나가 아마 엄청 높은 탄수화물 있잖아요. 걔 곱하기 3, 4 하면 정말 많은 물을 우리 몸이 홀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얼굴도 붓고 손도 붓고 다리도 붓고 온몸이 전체에 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꼭 피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제가 키로를 좀 하면서 네. 그러면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었더니 몸에 있는 수분 붓기가 많이 빠져나간 느낌이 들었고요. 또 네. 가끔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럼 물이 엄청 느껴요. 네. 그게 진짜 탄수화물이 몸을 붓게 한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진짜 나쁜 거니까 짬뽕이나 뭐 국수, 라면 드시면 그거는 가끔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저는 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소금은 비슷한 역할은 MSG예요. 자연 식품에서 온 거다, 뭐 옥수수, 콩에서 온 거다 이러는데 MSG는 정말로 세이프하지가 않아요. MSG는 우리 뇌를 되게 흔들흔들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MSG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특히 어디에 많아 나가서 사먹는 요즘 한국 음식 다 집어넣고 중국은 또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MSG는 우리를 더 먹고 싶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염증을 일으켜서 더 붓게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MSG도 꼭 피하셔야 돼요. 특히 편의점 음식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라면, 과자, 가짜 향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보고 피하셔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MSG가 더 수분을 몸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MSG가 들어간 음식은 거의 다 그런 정제된 탄수화물 양념이나 그런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국수를 사 먹어요. 그러면 진짜 안 쓰는 식당도 있겠지만 MSG 넣어서 맛 넣는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수분을 더 홀드시키기 때문에 많이 붓게 하니까 꼭 피하셔야 돼요. MSG가 문제인 거야? 아니면 탄수화물이 문제인 거야? MSG. 둘 다 문제인데 둘이 같이 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날. 다른 거는 비행하는 사람들, 특히 뭐 승무원들 아니면 비행기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위로 하늘로 올라갈수록 프레셔가 낮아지니까 손발이 진짜 많이 붓잖아요. 서큘레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비행기를 하면 앉아있으니까 더 서큘레이션이 힘들어서 붓게 되니까. 특히 또 비행기에서 주는 음식들 있잖아요. 맛은 맛있지만 거기도 첨가물과 MSG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를 더 물을 홀드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기 때문에 특히 비행기 타시면 좀 그래도 왔다 갔다 하시거나 또 이런 림프 같은 데 마사지 하셔서 순환이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다른 거는 요즘 사람들이 뭐 그냥 학생들 다 앉아서 컴퓨터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사무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앉아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 반대로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몸을 되게 염증도 일으키고 수분을 잡아서 붓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꼭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과 병원 처방약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불균형이 왔을 때 몸에 수분을 더 홀드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여성 호르몬 뭐 세라피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여성 호르몬이 더 물을 홀드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의사와 상담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병원약 중에 특히 고혈압이나 우울증약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를 몸을 붓게 만들고 또 수분을 끌어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드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필요한 자연치료제 하셔서 수분도 낮추시고 염증까지 낮추시면 좋겠어요. 몸에 있는 수분 붓기를 빼줄 수 있는 영양제 세 가지인데요. 처음으로 크릴 오일이에요. 근데 크릴 오일은 이게 수분 붓기를 뺄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네. 이게 어떻게 수분 붓기를 빼줘요? 왜냐하면 크릴이 염증을 낮출 수 있는 인지질로 된 오메가3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낮추면 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분을 홀딩할 수 있는 게 아까 내가 말한 정제는 탄수화물 당이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조건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손발이 붓게 하고 아프기까지 하고, 근데 붓다 못해 막 이렇게 마디가 맞아요, 아플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인지질 포함이 된 크릴 오일은 그 염증을 타겟해서 염증도 낮춰주고 붓기까지 뺄 수 있는 아주 착한 오메가3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몸이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염증이 몸을 붓게 하는 역할을 한다. Of course. 근데 그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크릴 오일이 해서 몸을 붓는 걸 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몸에 있는 수분 붓기를 빼려면 크릴 오일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 크릴 오일은 하루에 1000에서 400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내가 그냥 마일드한 뭐 좀 붓고 염증이 있다 그러면 하나 드시면 되고, 아니면 두 개, 세 개 밥과 꼭 함께 드시면 됩니다. 클렌즈 2000인데요. 이건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허브가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 같은데, 이건 어떻게 물 붓기 빼는 게 좋아요? 이 클렌즈 2000은 정말 이뇨작용을 할 수 있는 허브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뇨작용뿐만 아니라 디톡스까지 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탄수화물 음식들 있잖아요. 그거를 먹었을 때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까지 막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다섯 개, 여섯 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에 저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고. 가르시니아는 다이어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르시니아는 여기서도 정말 꾸준히 인기가 있고 살 빼는데 많이 쓰고 있는 자연치료제예요. 갈시니아는 그런 호박 가족 그쪽의 식물인데요. 여기 보시면 호박 그려져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물, 몸에 있는 수분 붓기를 빼주는 데 도움이 줘요? 정제는 탄수화물과 당이 우리 그 물을 되게 많이 홀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갈시니아를 같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폐수로 스토어되는 거를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붓기도 같이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지방으로 저장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나가요? 몸에서? 여기 저는 HCL이라는 성분이 흡수가 안 되게 블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그냥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HCL이에요. 그럼 몸에 탄수화물이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분도 이렇게 저장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다른 것들은 우엉이 있는데요. 우엉도 여기서 정말 많이 쓰는 자연치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엉도 한국에서 우엉차로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수분 부종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먹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수분 부종 있는 사람들도 우엉을 자연치료제로 많이 드신대요. 우엉은 당연히 이뇨작용도 하고요. 되게 마일드한 디톡스를 또 해줘요. 턱선이 많을 경우에 또 수분도 홀드할 수 있고 또 염증이 생기니까 우엉이 우리 몸에 디톡스까지 해주고 또 우리 피를 되게 맑게 해줘요. 피가 안 좋은 것들이 불순물들이 많이 있고 또 깨끗하지 않으면 서큘레이션까지 막히니까 피를 맑게 해줘서 우리 피가 깨끗이 잘 돌 수 있도록 해줘서 염증을 낮춰줄 수가 있고요. 특히 붓는 분들은 또 소화도 잘 안 되거든요. 막 소화 안 돼서 몸이 부을 수 있고 특히 배 쪽에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엉이 소화 안 돼서 붓는 부종 같은 것도 빼줄 수가 있어요.
다음은 여기에 들어있는 아리촉인데요. 아리촉도 똑같이 우리 몸의 이뇨작용을 도와주고 또 해독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턱식된 곳에 생활한다, 아니면 음식을 정제된 걸 많이 먹는다, 그럴 때 턱식도 낮춰주고 수분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붓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걸 또 낮춰줄 수가 있어요. 다른 거 하나는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자연치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뇨작용으로는 민들레가 되겠어요. 여기 민들레 뿌리가 들어있거든요. 우리 몸, 우리 피를 그냥 클렌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특히 물 많이 홀드할 수 있는 우리 몸을 수분을 빼주고 또 붓기를 낮춰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먹게 됐다 그러면 클렌즈 2000을 드시면 정말 그 다음날에 틀릴 거고, 이거를 매일 꾸준히 드시면 정말 눈에 띄게 내 붓기가 줄고 또 내 안 맞던 바지가 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게 어쩔 수 없이 뭐 라면을 먹었다, 아니면 중국 식당에서 뭔가 먹었다 했을 때 이거를 먹으면 몸이 붓는 거를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활한 이뇨작용을 위해서 이거는 얼마나 먹어야 돼요? 얘는 하루에 두 개를 두 번 드시면 돼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두 개를 두 번 드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또 가르시니아가 식욕 조절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15분, 20분 밥 먹기 전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뇨작용에 필요한 허브들이 완전 모여있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클렌즈 2000입니다. 마지막은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저는 장과 면역력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 수분 붓기에 붓기 빼는데 어떻게 좋은지 네. 궁금해요. 프로바이오틱은 모든 분들이 솔직히 하셔야 되는 서플리멘테이션 중에 하나예요. 누구나가 다 너무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식습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나쁜 균이 더 많게 되거든요. 장에 좋은 균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좋은 균이 낮으면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또 소화도 안 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전체적으로 진짜 너무 붓고 또 너무 부으면 눈까지 막 붓는다는 느낌 뭔지 아세요? 눈이 땡땡해지는 거야. 그래서 막 진짜 뭔가 떴는데 뭔가 무겁게 떠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제된 탄수화물과 많은 당을 먹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의 좋은 균도 높여주고 염증까지 낮출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꼭 수분 뺏을 때는 프로바이오틱을 꼭 포함하셔야 돼요. 제가 뉴트리션 프로바이오틱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는 프리바이오틱이 같이 들어있어요. 프리바이오틱이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의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균이 들어가도 뭐가 있어야지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드시면 수분이 빠지고 또 피부도 좋아지고 장 활동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게 수분을 빼주는데 좋은 이유는 뭐예요? 좋은 균을 장에 더 집어넣어서 우리의 몸의 순환도 도와주고 염증을 낮추는데 도움을 될 수 있어서. 염증을 낮추면은 그러면 몸에 있는 수분이 많이 없어져요? 네. 왜요? 염증이 있으면 우리 몸에 또 수분까지 같이 홀드하게 되거든요. 프로바이오틱으로 염증도 잡으시고 몸의 순환 또 장 건강까지 챙기실 수가 있으세요. 몸에 있는 수분 붓기 제거를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 뉴트리션 프로바이오틱은 하루에 두 개 드시면 돼요. 아무 때나 드시면 됩니다. 저는 빈속에 먹는 걸 추천해드려요. 수분 붓기를 빼려면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활습관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몇 가지 생활습관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만약에 내가 좀 서큘레이션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여기 림프 지나가는 데를 한 하루에 30번씩 마사지를 하든지 쳐주시면 서큘레이션도 도와주고 겨드랑이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내가 살짝만 해도 아프다? 그러면 턱신이 되게 많이 빌드업 돼 있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팔 이렇게 해서 30번 막 이렇게 하고 또 반대도 하고 그걸 하루에 3번 하시면 돼요. 시원해요. 맞아. 그래서 저도 일할 때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막 이렇게 하던데 엡슨 솔트가 있는데 그거를 넣어서 발만 베스를 하시던지 아니면 몸을 다 담가서 하시면 매그니즘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서큘레이션을 도와주고 우리 붓기도 빠질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요즘엔 되게 타이트한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타이트한 거 입으면 서큘레이션을 방해하고 우리 몸을
더 붓게 만들거든요. 집에서라도 조금 편한 옷 입으셔서 우리 몸이 좀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건 몸에 수분이 많아서 몸이 부어있을 때 붓기를 빼줄 수 있는, 붓기를 낮춰줄 수 있는 영양제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영양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보면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랑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다, 그리고 윤아 씨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럴 때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물어보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바이. See ya.